국내 증시가 여전히 불안한 장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은 삼성전자 등 반도체 주를 중심으로 매수세를 올리고 있다. 증권가 의견은 엇갈린다. 외국인의 매수로 국내 증시가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과 코스피 지수가 2000선까지 추락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전망이 나온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은 17일부터 21일까지 5,100억 원어치를 순매수했다.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21일까지 총 2조 3천억 원어치를 사들였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 외국인 자금이 쏠렸다. 외국인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19일까지 13거래일 연속 순매수세를 나타냈다. 지난 20일 37억 원의 순매도를 보였지만 21일에는 재차 292억 원을 순매수했다.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21일까지 외국인 투자자의 누적 순매수 금액은 2조 4,783억 원에 달한다. 이중 대부분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사는 데 쓰였다. 이 기간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9,198억 원, SK하이닉스를 8,296억 원 순매수했다. 전체 순매수 금액의 70% 이상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매수하는 데 쓰였다. 외국인들의 순매수세는 미국과 중국의 경쟁 속에서 반도체 기업을 선별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7일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를 발표했다. 다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에는 1년간의 유예 기간을 부여했다. 미국 정부의 대중 반도체 제재 강화, 중국의 대만 통일 의지 등이 외국인 자금을 국내 반도체로 끌어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지금은 외국인 수급이 대형주에 머물러 있지만, 반도체 장비 등 중소형 종목으로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 안녕하세요. 주식하는 브람스입니다. 지수 첫 번째 바닥을 찍었던 7월부터 현재까지 외국인들의 매수세를 봤을 때, 역사적 저점 구간에 진입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최근 모 증권사가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 코스피 기업 중 주가 순 자산 비율이 0.5배 이하인 기업의 비중은 41%로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은 아니지만 미중 무역 분쟁 당시 거의 유사한 수준입니다. 상장사 10곳 가운데 4곳의 주식이 실제 가치의 절반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헐값에 기관과 개인은 매도로 일관하고 외인 메이저만 주구장창 매수 행진을 이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증시를 짓누르던 개인 신용 규모도 1년 남짓 사이 25조에서 10조 원이나 줄어든 15조 원대로 내려와 있습니다. 다음 달 2일 연준은 0.75% 포인트 인상 준비를 마쳤고 월가에는 연준이 12월에 공격적인 금리 인상 속도를 다소 늦출 수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월가의 펀드 매니저들이 겨울 랠리를 놓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쌓여 있다는데요. 그건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 주식 보유량을 줄여 현금 비중을 20년 만에 최고치로 높인 상황에서 생각한 조정이 더 이상 안 나오고 상승 랠리가 발생할까봐 안절부절하고 있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미국 중간선거 이후 주가가 연말까지 상승했다는 점은 두려움을 갖기에도 충분하죠. 모든 정황상 이제는 혹여라도 지수가 조금 더 추가 하락하더라도 부와 내동격 투매 동참보단 보유가 맞고 바닥권 횡보에서는 무조건적인 관망보단 이제 저점 매수가 유리한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맞을 듯합니다. 지수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브람스 월30% 미션주 소개하고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너무 잘 아시는 로봇주 로보티즈입니다. 1999년 설립된 로보티즈는 감속기 제어기 등 로봇 제작에 필요한 부품을 자체적으로 제조 생산하는 로봇 전문 기업이며 국내 최초 실외 자율주행 로봇 규제 샌드박스 승인 기업이기도 합니다. 로보티즈는 로봇 생산 원가 중약 40%를 차지하고 있는 감속기를 자체적으로 생산하며
최근 늘어나는 수주량에 대응하기 위한 생산 능력 증설과 높은 해외향 매출 비중이 높다는 데에 주목하는데, 수주 물량 확대에 따라서 2024년까지 추가 증설이 진행된다고 하는데, 증설 규모는 현재의 다이나믹 셀 테파 대비 약 200% 증가될 전망이니까 실적 부분에 대한 괄목할 만한 성장이 기대되는 것입니다. 국내 최초란 수식어가 가장 많이 붙은 로봇 기업답게 인도와 무횡단 무도를 활용한 주행 또한 로보티즈가 최초라고 합니다. 그리고 곧 출시 예정인 로봇 ETF에 편입된다고 하는데, 로봇주를 앞세운 상품으로는 국내 최초입니다. 이제 시세 분출을 위한 재료 준비는 다 되었다는 듯이 차트 또한 너무도 매력적인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신규 매수는 24,300원에서 24,700 구간에 진입하시고 25에서 30% 구간 수익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니 차분히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로봇과 함께 가장 핫한 이슈가 대기 중인 애플페이 한국정보통신은 미션 종료되었고 ATEC-TN이 남아있습니다. 이벤트 일정이 다가옴에 따라 숨겨놨던 재료도 곧 터질 시점이 다가옵니다. 계속해서 집중하시면 좋은 결과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 꼭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